안녕하세요, 뷰비입니다. 저희가 오늘 방문하는 곳은 광안리에 위치하고 있는 코스 레스토랑 토마토 스트릿입니다. 이곳은 다른 매장과 달리 간판도 없고 안내도 없이 초인종을 눌러 매장에서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으로 가꾸어진 신비스러운 레스토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뷰비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저희 뷰비가 주문한 메뉴는 디너 코스입니다. 역시 고급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물도 따라주네요. 쩔쩔쩔쩔쩔. 식전에는 먼저 빵을 준비해 줍니다. 식전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호밀빵이랑 치어버터 바게트가 있습니다. 짜잔! 우리 빵 나왔네요. 바게트는 소스에 콕 찍어 먹으시면 됩니다. 빵 맛은 특별할 건 없고 좀 바삭바삭하고 빠땡 바게트 아시죠? 아, 그 먹는 느낌이랄까? 이제부터 본격 코스 요리가 시작되는데요. 저 시커먼 식빵은 먹물 바게트겠죠? 먹물 바게트에 하얀 크림을 바르고 양파를 올리고 연어를 올리고 소스를 뿌리고 풀떼기를 올리고 된장인가? 된장을 코? 죄송합니다. 이거 고급 레스토랑인데. 얘는 토마토 브루스케타고요. 여러 가지 허브랑 양파, 토마토를 발사믹에 절여가지고 먹물 바게트 위에 올린 요리입니다. 얘는 연어 브루스케타고요. 런치 코스 말고 디너 코스에만 준비가 되고 있고 먹물 바게트에 리코타 치즈 그리고 저희 직접 숙성시킨 훈제 연어 브루스케타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빵과 토마토의 조합은 생소했는데 저는 야채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파프리카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파프리카 향이 역하지 않았고 그 다음 연어인데 연어와 바게트 조합은 연어의 강한 불향이 좀 났어요. 불맛이 좀 났고 개인적으로 하나 더 먹어보고 싶었는데 양은 좀 작은 게 좀 그랬어요. 네, 트러플 오일로 향을 낸 양송이 습이고요. 위쪽에는 구운 양송이와 파슬리 그리고 백후추 올려드렸습니다. 스프가 묽지도 않고 진하지도 않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버섯이 말랑말랑하고 허브가루가 있는지 허브향도 살짝 나면서 스프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블루베리 소스를 곁들인 생선 요리고요. 아래쪽에는 감자와 버터로 만든 퓨레 깔았고요. 위쪽으로는 소렐리라고 하는 상큼한 맛을 내는 허브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처음 생선만 먹었을 땐 딱 부드럽다는 느낌을 바로 받았습니다. 입맛이 제가 저렴한 편이라서 막 엄청 맛있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스랑 같이 찍어 먹으면 더 맛있었습니다. 블루베리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상큼함이 더해져가지고 맛을 잡아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나오는 상큼한 샤베드입니다.
스테이크 드시기 전에 입까지 말 수 있게 샤벳 준비해드리고요. 이제 샤벳은 데일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허브는 타임이라고 하는 허브고요. 이제 같이 씹어 드시면 네, 향이 많이 올라옵니다. 상큼한 블루베리와 허브의 조합을 먹으니 블루베리 나무가 된 느낌? 코스 요리 마지막 스테이크고요. 아래쪽에는 허브를 넣고 갈아 만든 감자 퓨레 깔았고요. 위쪽으로는 구운 팽이버섯과 백만송이버섯, 그리고 옆으로는 로즈마리와 같이 끓여낸 마늘 쿵피 같이 곁들였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랑 홀그레인 머스타드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스테이크는 진짜 부드러웠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맛 없을 수 없는 음식을 더 맛있게 했다는 거에 감동받았습니다. 밑에 소스는 살짝 테리야끼 소스 맛이 났었던 것 같고, 버섯은 말린 것 같은데 식감이 버섯 같지 않았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버섯의 향이 엄청 강했습니다. 저희 직접 만든 티라미수고요. 위쪽에는 캐슈넛 같이 올렸습니다.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입에서 사르르 녹고 너무 부드러웠어요. 이거 양주 아니고 차입니다. 총평은 코스 요리인데 엄청 저렴한 편입니다. 보통 다들 양식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장님께서는 가격은 낮지만 고급 요리를 보여주고 싶다고 이 가게를 차리셨다고 합니다. 매장이 이뻐서 간혹 프로포즈하는 손님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보통 데이트가 제일 많고 소개팅이나 중요한 자리일 때도 많이 방문하신다고 하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방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